이를테면 그때 내 건 것이 시민의 안전, 그때 이제 삼풍백화점의 붕괴라든지 성수대교의 붕괴라든지 이런 뒤로에서 굉장히 그 시설물의 그 불안전 한 것이 많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을 절제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 환경, 이것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 만들고, 또,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뭐, 여의도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영등 보호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낙산 공원 같은 거, 돼지들이 다 그거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셋째로는 그 교통 대책 같은 거. 그래가지고서 남산 13호 터널에 요금증 있죠. 혼잡통행을 창조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성수대교를 뜯어가지고서 좀 보수를 한 거. 그 다음에 특히 말하자면 당산철교 굉장히 불안전한 거였었는데, 교통과 안전을 그것을 다 같이 해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청과의 관계, 그것도 굉장히 비교적 원활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럭저럭 그래도 제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생각은, 저는 그때부터로 우리나라 경제는 무너진다고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도 무너진다고 봤어요. 우리나라 사회도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당해서, 말하자면 저 자신같이 이렇게 지식이니, 그저 가만히 그 뿐이 알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이 되느냐. 당선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치고, 자가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메시지는 적어도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대선을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뜻만큼은 결국 우리나라는 경제, 정치 모든 것이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적어도 그러한 메시지를 국민한테 말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흥 토론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연설과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것은 절실한 이야기였었는데, 과연 국민한테 얼마나 그것이 받아들여졌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는 다 맞아 들어갔다고요. 저는 그래서 관훈 토론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 정치의 틀도 무너진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는 국내외로 여러 가지 많은 아주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아마 가장 어려운 많은 문제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우 외환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을 하자면 정말로 참 일치된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모든 그 경제 주체의 그 단체들이 말하자면 많은 배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정치는 정치대로 패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노사관계, 이것도 일종의 패싸움이죠. 그리고 아까 언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언론도 신문은 신문끼리 싸우고, 방송과 신문이 또 싸운다든지, 또 의학계와 약학계가 또 싸운다든지, 이러한 결국 말하자면 아주 지역인 지역적으로 싸우고 이런 식으로
전부 그 패싸움이 말하자면 자꾸 이렇게 벌어지고 있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내부 의환이 과연 그런 국민의 심리를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좀 손해보는 이런 이 생각을 해라.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손해볼 줄 알아야 정말 얻는 것이 있지. 그 하나하나 자기 이익만 생기는 것. 이런 이 생활 태도는 적어도 그래도 뭔가 자기 이름을 내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이러한 그 사람의 입장을 볼 때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로 볼 때나 또 자기 자신을 볼 때나 너무 이해 따지지 말고 손해볼 줄 아는 이러한 생활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